우리나라 젊은이들의 기능 솜씨가 또 한 차례 세계 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궁차와 곤도라의 나라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제31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미국과 일본,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25개국 430명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 선수단은 34개 종목 중 32개 종목에 출전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기계 조립과 프레스 금형, 정밀 기계 제작 등 비교적 첨단 분야인 13개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공업 입국의 기치를 들고 두 번째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던 1967년 처음으로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참가했을 때만 하더라도 자수, 수예, 구두수선에서부터 다리미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기초적인 종목에 출전했던 것입니다. 1977년 제23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때도 네덜란드에서 열렸으며 이번에 아홉 번째 연속 우승을 차지한 것도 암스테르담 대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금메달 13개 외에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 등 모두 18개 메달을 따내 기능 한국의 면모를 세계에 드러냈습니다. 이 젊은 기능인들이 오늘 산업 한국을 지탱할 기능들입니다.